시청자 여러분, 오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수열 목사입니다. 아, 집사님, 오늘은 제가 집사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집사님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연기자로 변신하시고요. 예. 더군다나 아주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조연 연기로 각광을 받고 계시는데 나 주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없으세요? 주연한테 부러운 거는 출연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대사량도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시청률에 대한 책임을 거의 아. 다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또 한 번 하고 나면 2, 3년 놀아야 돼요. 아. 주인공 저리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조연을 진짜 잘하면 요즘은 조연 각광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요즘 보니까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요. 어떤 주연 한 사람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지 않고 이 아주 개성 있는 명품 조연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잘 이룬 작품들이 인기를 얻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연도 정말 열심히 하기 나름이고요. 네. 정말 주연보다 빛나지 않는 그런 인기도 받기 때문에 그 조연의 역할도 제가 그것만이라도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모실 분은요. 네. 정말 명품 연기로서 개성 있는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네. 우리 정경순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못다한 인생 이야기와 신앙 고백 잠시 후 시작됩니다. 뭐 방송국에서도 뵙지만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욱더 반갑고 기쁘네요. 저희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 2에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그러세요? 제가 네. 근데 작가분들한테 들으니까 네. 아, 처음에는 좀 거절 많이 하셨다고요. 아, 이 크리스천 방송은 처음이시죠? 처음인데 네네. 좀 어렵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우세요? 아니, 공중파는 이제 네. 예능 프로를 많이 나가고 토크쇼를 많이 나갔는데 네네. 사실 거기서는 이제 뭐 제 생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처음에 여기서 딱 섭외가 왔을 때 어우, 저 간증할 거 없는데요. 저 간증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간증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믿음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내가 네. 아, 예, 그럴게요. 그리고 또 우리 영실 씨하고는 또 네. 친분이 있었고 아, 그러셨군요. 또 제가 옛날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실 씨가 옛날에 또 어디 방송에 이런 MC를 하셨어요. 네. 아. 그때도 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십몇 년 됐는데 그때도 제가 출연한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셨구나. 또 이렇게 우리 영실 씨를 오래간만에 뵈니까 또 감회도 새롭고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네. 아, 땀이 진땀이 나면서. 사실 뭐 우리가 살면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어. 그래서 그걸 공표해도 남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면서 또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살짝 감추고 싶을 때도 있고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공표를 하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이면서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잘 오셨어요. 네, 그럴까요? 예. 네. 진짜 정경민 네.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요.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 자유함 네, 가운데서 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항상 네. 우리 먼저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 예. 스타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해. 네. 그동안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막연한 생각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왈가다 가가씨 좀 괄괄한 성격의 역할을 많이 맡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왈가닥이었어요. 그러세요? 네. 네. 예, 딱 맞았네요. 어렸을 때도 뭐 어렸을 때 목소리도 이랬고요. 그리고 막 진짜 이렇게 산만했고 어렸을 때는 아주 초등학교 때는 산만했고 진짜 왈가닥이었고 이렇게 덤벙댔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네.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조금 낮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조금 힘이 떨어져서 네. 평소에 그러면 본인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많이 싫어하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아, 이 모습이 좋아 라고 하셨어요?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런 네네. 게 좋고 싫고를 생각 없이 살다가 지금 이제 한 제가 한 40대 때는 좀 싫었어요. 30대, 40대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런 성격 때문에 남자를 못 만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성격이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받아들여요. 그리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뭐 본인이 특별히 아, 난 이런 거 이제 정말 고쳐야 돼라고 하시는 것들은 없으세요? 성격이 급하죠. 아, 급하세요. 저 똑같네요. 네.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서 조금 이제 어떤 경우에 신중하지 못한 때가 좀 있고 그래서 요즘에 큐티가 욕기잖아요. 네. 친구들이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욕한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막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너무 견해가 많은 거예요. 의견이 많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큐티를 하면서 아, 그래. 내 의견을 좀 죽여야 되겠다. 조금 숨겨야겠다. 네. 조금 생각하고 말을 해야겠다. 네. 라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요.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네. 방송국에 참 동료와의 관계도 좋으시고 인기가 많으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 두 번째는요. 결혼할래 말래 마치 남자 될 사람 앉혀놓고 결혼 늦었으니까 빨리 결정해. 이러셨을 거라는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게 되는데 실제는 남편 만났을 때요? 네.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 만났을 때 제가 너무 노처녀였잖아요. 제가 마흔이 넘어갔고 그랬는데 좀 성격이 맞았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한 만난 지 2주나 3주 정도 됐을 때 네네. 그냥 우리 뭐 같이 사는 게 어때? 누가 먼저요? 나 사실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내가 먼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쪽에서 먼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 뭐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동시에 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아니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셨을 때는 뭔가 이렇게 딱 짚이는 게 있으셨을 텐데 아,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그러셨어요? 아, 그냥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요? 예. 기도를 안 하고 느낌을 봤어요? 네. 아니 이제 기도했어요. 사실 새벽 기도 중에 만났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일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갔었어요. 아, 너무 외로워서 제가 이제 41이었는데 네. 막 이 인생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인데 당연하죠. 아무리 골드미스라고 해도 아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요. 없죠. 그러니까요. 막 애도 너무 낳고 싶고 그럼 결혼을 네. 해야지 애를 놓잖아요. 네. 막 남자도 없고 하니까 너무 외로워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는 저 진짜 야행성인데 막 그때 벌떡부터 깨더라고요. 급했어. 너무 갈급한 거죠. 그래갖고 막 하나님한테 막 협박하고 막 뭐라고 제가 어떻게 협박했냐면요. 막 하나님 저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 저 빨리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저를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한국 땅에 살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기도에 녹으셨네요. 그래갖고 막 진짜 저 되게 갈급했고 막 가을이 되잖아요. 막 지금 이맘때가 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네. 딱 운전대만 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일생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함에 그러니까 막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때는 그래갖고 막 진짜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지인의 소개로 진짜 자연스럽게 밥 먹다가 만났어요. 그러셨군요. 아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길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죠. 만약에 그래서, 예. 그 당시 하영조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으면 예. 아마 선교사님을 가셨을 거예요. 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왜 너무 외로우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도 제 후배들 이렇게 노처녀 후배들 많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를 가. 이렇게 목사님들은 안 보이던 얼굴이 새벽기도에 나오면 또 무슨 우환이 있나 걱정을 하신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새벽기도에 그거는 응답은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급하면 이 새벽에 잠만 자고 나와서 저렇게 저 저같이 게으르고 야행성이고 우리 배우들 다 그렇잖아요. 그냥 방 새벽 3시, 4시까지 자고 그런데 그때 진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 핸드백은 다른 브랜드는 안 사세요? 아, 안 사죠. 안 사죠. 그리고 이렇게 핸드백을 만드는 남자 이렇게 이런 이제 자파를 하시거든요. 하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넥타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이제 핸드백을 만드니까
다른 핸드백을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의욕이 줄어요. 왜냐하면 항상 핸드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예. 그래서 맞아. 떡집 하는 사람은 떡을 안 드시더라고. 그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것 같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있으니까 물론 뭐 이렇게 뭐 좀 너무 좋은 거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도 예. 그렇죠. 제 안에도 다른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아우 참 재밌습니다. 진짜 여정의 여왕이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배우야 주부야. 이럴 만큼 우리에게는 배우의 정경순 씨의 모습 이런 게 잘 안 떠올려져요. 연극 배우로서 막 활발하게 그다음에 영화제도 얼마나 상을 많이 타셨어요. 네. 완전 프로인 연기자밖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배우 노릇도 좀 하시는 거예요? 배우? 아니 주부 참, 주부의 노릇. 주부. No, 네, 뭐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잘은 못해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사람이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그냥 결혼은 그냥 사라지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제 남편하고 저는 동갑이에요. 동갑이라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또 친구처럼 너무 또 지내다 보면 또 싸움도 많이 하고 의견 차이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세요? 왜냐면 사실 그전에는 일생 한 번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뭐 성경 공부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또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하면서 우리가 남편들을 위한 여자들끼리 했는데 한 네다섯 명 했는데 남편들을 위해 우리 기도를 하자. 다 이제 주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 남편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뭐 제가 나가서 뭘 하는지 우리 남편은 모태신앙이지만 좀 하나님하고 멀리 지냈었어요. 한 십수년간을. 뭐 결혼할 때는 같이 교회에 같이 나갔었어요. 그게 저의 약속이었거든. 서로 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꼭 나랑 손잡고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신혼 때 한 1, 2년은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면 이제 그쪽 이제 우리 시부모님은 믿으시고 또 모태신앙이고 해서 우리 남편이는데 안 다니는 거예요. 어떤 순간부터 뭐 세상 일이 바쁘다. 자기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 교회 가면 졸립다. 그렇죠.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니까 저도 솔직히 진짜 나이롱 신자였어요. 같이 전염돼요. 그래갖고 그 새벽 기도하던 그런 열정이 막 사라지고 저는 그 혼자서 주일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혼자서. 아, 주일조차도요? 주일에 제 혼자서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왔다 갔다 공동체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회는 아무도. 그리고 교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혼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그냥 뭐 감동받아 막 울다가 나가는 순간부터 싹 잊어버리고 또 나 가서 막 남편이랑 싸우고 이제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됐는데 이제 제가 그 2년 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제가 막 너무 받은 거예요. 이제 남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부 생활은 하나님의 어떤 기쁨, 이 가정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맛봐야 되고 그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요만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남편한테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나 봐요. 전 사실 그런 걸 의식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그런지 세월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어떤 부부 동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한 1년 전부터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가 변해서 사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진정한 변화는 나 변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거죠. 있는 사람이, 당신 변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진짜 변화.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그 기쁨과 감동만 저는 저 혼자서 누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막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 한 교회 다녀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태도에서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기쁨이 전해진 것 같아요. 네. 진짜 은혜를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아유, 정말 뭐 배우로서, 아내로서, 주부로서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거 없는 그런 똑소리 나는 우리 정경순 씨. 하지만 살아오시면서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나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있으셨겠죠? 그 찬양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어디서 찬양하라 그러면 제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 들으면서 많이 눈물 흘렸고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다양할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빼세요. 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찬양은 우리가 흔히 노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고백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 가운데 아니 노래라기보다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좀 경험하셨는지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거는 대학교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외할머니는 진짜 열렬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선물을 성경책을 받으셨대요. 남편,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 당시에는 참 이게 드문 일이 아닌데.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시면요. 102살 좀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으신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 열몇 살 때, 10대 때. 그래서 우리 할머니랑 결혼하시면서 그 성경책을 선물로 줬대요. 그래갖고 그때는 순종하잖아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남편이 믿으라니까 믿었는데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우리 그 저기 증조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가 마당에 똥을 뿌렸대요. 서양귀신 믿는다고. 네.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셔서 지키셨죠. 정말 독실해서 지키시고 우리 할머니가 몇 년간 우리 어머님이 맏딸인데 이제 애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할머님이 그때 안수기도를 받고 그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목사님의 열렬한 그 진짜 중보 기도로 우리 어머니를 잉태하셨대요. 우리 엄마를.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많이 좀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내가 대학교 때고 내가 막 세상적으로 너무 재밌고 놀아야 되고 막 이런 애니까 우리 할머니가 막 주일만 되면 막 전화해서 교회 가라는데 제가 알았다고 막 신경질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2000년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2000년대 딱 돌아가시고 나서 저 교회 안 다녔었거든요. 돌아갔는데 제가 그때 영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을 갔어요. 제가 80년대 때 영국에 좀 살았거든요. 살고 다 내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다시 이제 영국에 제가 이제 보러 갔는데 제 영국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 집에서 제가 이제 있었는데 머물고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그 친구에 막 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저 휴대폰이 없던 시대인데 내가 집에 전화를 한번 걸어 공중전화 전화 런던 시내에서 전화를 걸더니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했대 런던 시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놀다가 막 그 병원에 응급실을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제가 그 아버지랑 되게 친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국 문화원장을 10년간 하셨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딸하고 제가 너무 친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 보러 간 건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막 이런 거 막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끼고 있는 걸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친구 영국인 친구는 어 아빠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그 손을 붙잡고 영어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그때 그 당시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나가서는 뭐 크리스찬이야 그러지만 진짜 나이로는 신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아 어떤 결심이냐면 한국에 가자마자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친구 아버님의 위기 상황에 위기 상황인데 불이 확 붙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랬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지 몇 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가셔서 나한테 그 믿음을 주셨나 보다라는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는 꼭꼭 드리고 이제 그때 막 이제 그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뭐 또 세상에 나갔으면 죄 많이 짓고 진짜 예 막 그랬었죠. 근데 예. 기도의 힘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속에서 크게 자리하지는 못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힘들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참 그게 고마운 게 뭐냐면 위기가 닥치고 힘들었을 때 딴 사람을 안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네. 거죠. 그게 자녀가 아닐까 예, 싶어요. 그게 진짜 이렇게 기도가 쌓여서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도 참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고 그런 게 정말 너무 좋은 감사하죠.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 네, 기도가 감사합니다. 쌓이신. 예, 전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지금 네. 그 자녀가 내 기도를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내 기도에 전혀 아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다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 진짜 영향력이 큰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요 네. 항상 새벽 기도를 올리셨어요. 근데 네.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겨울이 되면 우리 할머니가 이제 무릎도 안 좋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새벽에 위험하니까 그런 날은 집에서 그 시간 5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책상 이렇게 그런 상에서 찬송 하나 부르시고. 그 저기 성경책 읽으시고 가정 예배를 하셨고 그 제 옆에서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깨 깨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제가 아직도 들려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주들 하나님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항상 내 옆에서 기도하시던 그 새벽 기도하시던 그 할머님의 그러셨군요. 예. 네. 요즘, 저도 어떨 때 보면요. 네. 정말 제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의 기도가 쌓였어요. 아,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닌가 싶을 맞아요.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한 맞아요. 힘이에요. 네, 힘이에요. 네.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아주 소박한 하지만 정성스러운 그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네. 저희는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게을러졌고요. 아, 배우는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연극 영화과를 해서 아예 뭐 어릴 때부터 아니에요, 꾸미셨어요? 저는 진짜 이 배우 된 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는 아무런 배우 되겠다는 꿈을 안 꿨어요. 그러세요? 저는 진짜 평범한 그냥 대학 가고 시집 가는 삶을 꿈꿨던 여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대학을 갔는데 네.
대학 축제 때 제가 우연히 촌극 경연대를 하게 된 거야. 과별로 네. 경연대인데 합창 경연대, 촌극 경연대가 있는데 합창은 막 너무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우리 과 대표한테 아, 내 이름은 저기 촌극에 넣어. 그랬더니 촌극에 넣었어요, 제 이름을. 넣었는데 촌극 하겠다는 사람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꼼짝없이 촌극이라는 연극을 처음 접한 거죠. 20분짜리 촌극을. 그때 갔는데 제가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누가 짜고요? 그게 이제 무슨 20분짜리 천국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연출이 누구였냐면 우리 그 같은 과 친구의 삼촌이 KBS 사무분이셨어요. 아. 그래서 구해 오셨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제가 최우수 연기상을 탔대요. 세상에. 처음 하신 건데요? 처음이죠. 네. 20분 처음에. 그래갖고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상을 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연극영화과, 우리 학교는 연극영화과 없었는데 타 대학의 연극영화과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분이 자네는 연극을 하는 게 좋겠다고. 오. 그래서 제가 비웃어. 교수님, 전 가정과거든요. 가정과야. 제가 이 대목에 상상. 제가 가정관리학과도 맡았다. 그래서 교수님, 저는 가정관리 잘해서 시집 가는 게 꿈이에요. 제가 무슨 연극이고 어쩌다가 한 건데. 아휴, 됐어요. 이러고 진짜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했더니 교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 안 한다 보니까 이 저한테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상을 주고 했더니 나중에 탁 밥값을 내시면서 너 내가 말한 대로 연극을 안 하면 너 일평생 후회할 거야. 딱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 무슨 왜 저러죠? 근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 안 하시니까. 뭐 저는 그리고 이제 뭐 룰루랄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프로의 세계에 입문 세상에. 그 교수님이 극단 신협의 대표이셨어요. 아. 교수도 하시면서 극단 신협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달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극같이 하자고. 세상에 또 고집을 꺾으셨네요. 네, 교수님께서 그래서 교수님의 그런 성화에 못 이겨 하게 됐어요. 학생의 신분으로 그 말하자면 진짜 발탁이 된 픽업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길거리 캐스팅 비슷한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오디션에 붙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캐스팅 했어요. 예, 명동의 엘칸토 예술극장에서 제가 그때 이제 장기 공연 하고 수업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 눈을 떴죠. 아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연극을 얼마 하니까 이게 내 길이라는 게 보이셨어요? 한 두세 편 하니까 두세 편 하니까 학교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셨구나. 유학을 결심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수적이시고 완전 또 연극이 또 배고프다는 걸로 인식이 딱 자리 잡잖아요. 자리 잡고 그때가 30년 전인데 완전 너무 아닌 거예요. 이런 연극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우리 집안에 어떻게 너 같은 딴따라가 우리 아빠가 네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막 다리몽둥이 불어넣겠다 그러고 뭐 왜냐면 연극하니까 너무 늦게 집에 오잖아요. 공연이 10시, 10시 반에 끝났는데 집에 오면 21살짜리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 집에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까 현장을 보면 더 아시죠? 남대들이랑 띠굴띠굴 밥도 먹고 뭐하고 그렇죠. 더 쓰러지셔요? 네. 뭐 안 오셨어요, 연극 보러. 아빠는 안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아유, 지금은 좋아하시죠. 예. 지금은 이제. 근데 엄마는 좀 이렇게 깨이신 분이라 우리 엄마는 하라, 공부하라. 조금 전에 뭐 마흔 넘어서 외로움을 느껴서 이제 새벽 기도는 나오셨다고 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배우 생활이든 뭐 학교 생활이든 어느 때가 가장 힘드셨어요?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아니, 지금 아니 은혜 받아서 남편이랑 지금 손잡고 교회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게 그런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말이 진지하게 너무 제가 며칠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걸 배웠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네. 전도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요셉 얘기도 하시는 거야. 거기에 제가 지금 까먹은 창세기 몇 장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사 요셉이 형통하였도다 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만사가 잘 풀리는 게 형통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성도.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그렇죠. 뭐
돈 많이 벌 이게 최고예요. 지금의 최고는 돈이니까요. 이 자본주의의 네. 우상은 돈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하였더라. 네. 그 형통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무서우시군요, 지금. 아니죠. 그 고난인데 힘들지만 그 고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지금 사실 저의 고난은 지금 다른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큰 고통이나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너무 배우러 인도를 하셨고 너무 진짜 너무 잘 인도를 하신 거예요. 진짜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진짜 고난 없이 정말 잘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게 알수록 나의 고난이 깨달아지면서 이 고난의 참된 뜻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형통하리라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하는 저의 좀 바람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고난을 당하면 남 핑계를 댔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지? 나의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너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일적으로도 많이 이제 회개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뭐 저를 우리 영실 씨가 소개할 때 뭐 명품 조연 연기 뭐 이런데 사실 제가 상을 참 많이 탔어요. 그렇죠. 상을 조연상. 제가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상을 한 조연상을 제가 한 6개를 탔어요. 한 그랬어요? 5년 안에. 그리고 네. 연극계에서도 좋은 상은 다 탔고 뭐 거의 뭐 이렇게 부러워하는 상도 많이 타고 제가 좀 상복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십몇 년 전에 그걸 다 탄 거예요. 저는 밥상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다가 SBS 처음으로 뉴스타상을 아나운서 때도 못 받은 상을 처음 타봤어요. 에이. 부럽네요.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진짜 내가 연기를 잘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아닌 거죠. 제가 연기를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높여주셨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바보처럼 너무 교만했고 제가 요즘에 제가 한 연기를 이렇게 모니터 해보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연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거 극대화 시켜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너무 교만하게 너무 공부도 안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달란트를 주셨으면 네. 그걸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 옛날에 상 많이 받고 너 연기 잘한다 연기 잘한다 아 정경수 씨 연기 잘하잖아 이런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조금 약간 제가 교만했던 게 그러셨군요. 요즘에 다 회개가 되고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은 오히려 상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더 나쁜 독인 거예요. 네, 네, 네. 참 깊어져가는 우리 네, 네. 정경순 씨의 모습을 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저희들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연기에 칭찬을 한 거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하나님이 쓰임을 받았던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니 이번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그 성격 공부도 하고, 이제 진짜 일생 제가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뭐 옛날에는 그냥 주일에만 예배 네. 볼 때 기도하고, 네. 뭐 큐티를 해도 그냥 생명의 삶 그냥 읽고, 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큐티했다. 잘할게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묵상을 그렇죠.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성질이 급해서 묵상도 잘 안 돼요. 아.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묵상을 좀 하려고 하고 내지 우리 영실 씨도 잘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담고 연예계가 막 너무 유혹이 많고 힘들어요. 그렇군요. 진짜 우리 연예인들 기도 많이 필요하고 네.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옛날에는 못 느꼈던 거예요. 네. 왜? 옛날에는 그래 잘난 사람은 스타 되고 못하면 그냥 도태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예.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좀 은혜도 깨닫고 어떤 고난의 깊이 있는 의미도 좀 찾아가면서 이제 좀 새롭게 내게 어떤 이런 역할이 주어지면 난 이런 연극이나 이런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 그런 어떤 역할이 있으세요 좀?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네. 역할은 뭐 저도 뭐 약간 이렇게 멜로를 하고 싶고 그런 건 있죠. 네. 내심 뭐 멜로도 하고 싶고. 멜로 난 싫던데. 뽀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싫던데.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멜로 말고 이제 중년에 진짜 중년에 아주 이렇게 멋있는 멜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하고 싶지만 사실 좀 약간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네. 뭐 우리나라 여건상. 우리나라 여건상. 젊은 사람들의 연애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만 하고 싶은 역보다는 이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좀 약간 세게 센 이미지잖아요. 네. 약간 좀 제가 센 역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목소리도 힘이 있고, 그렇죠. 이 목소리가 뚜렷하니까. 목소리 개성 있는 역할을 많이 하셨죠. 목소리도 그렇고, 네. 예. 목사님이 좋게 말씀해 주시면 뭐 개성 있는 역할이고 센 역으로 제가 데뷔를 센 역으로 상을 많이 받고 그게 너무 각인이 돼서 그러니까 맞는 역할이 이제 센 역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좀 순한 역할 맡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방청객께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인인데 악역을 맡게 될 때요. 혹시 갈등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아 갈등이 왜 없어요. 저 갈등 너무 많이 하죠. 제가 최근에 악역을 한 두 번 했는데요. 처음에 시놉시스, 그러니까 그걸 전체 줄거리를 보고 갈등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 근데 악역이 재밌거든요. 그러셨군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때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악이 안에 악이 있지만 그걸 누르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못하죠. 거기 표현이 다 되죠. 표현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다 내뱉잖아요. 그래서 사실 도전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제가 그런 대사를 막 외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걸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런 독한 대사로 나를 채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외우고 나서는 빨리 잊어버려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네,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선물은 우리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칭찬받게. 새벽 기도의 결실이었어요. 네. 근데 뭐 미울 때는 남편이 미울 때는 뭐 사실 하나님 때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맞아요? 맞아. 아,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아 약간 실수? 근데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난 사람이라 요즘에 또 기도하고 하면 참 그게 목사님 이상해요. 옛날에 목사 하영재 목사님께서 진짜 미운 사람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하영재 목사님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미운 사람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없어진다. 진짜 우리 남편 미울 때 딱 기도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냥 막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친근한 마음도 그게 주시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같아요. 네. 불쌍해지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도 또 남편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이 돕다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땐 안 쓰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만 쓰는 그 단어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도와주는 거지 돕는 배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아니 그건 돕는 게 아니고요. 진짜 돕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돕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부부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많이 하라고 우리 남편 보내주실 것 같아요. 참 오늘 우리 정경수 씨 모시고 진솔한 얘기 이렇게 참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좀 나눠주세요. 저는 우리 연예인들 진짜 좀 영혼이 맑아졌으면 좋겠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연예인을 통해서 이루실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저는 제 비전은 제가 일터에서 만나는 그 연예인들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다들 대본 외우기도 바쁘고. 잘 안 되고 사실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일하는 순간에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게 몰입도가 있어야 되는 네, 직업이라 네. 특히 배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항상 저는 막 힘이 든 거예요. 막 하나님을 막 잊어버리는 것 같고 순간순간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해서 굉장히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일터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선교지인데 사실은 일하는 내가 선교지인데 거기서 조금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저를 도우셔서 좀 좀 제 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예인들. 네. 너무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처음에는 네. 저희 프로그램 뭐 간증 없어요. 이러면서 안 나오시려고 했지만요. 말씀하시는 것마다 정말 간증이었고요. 할머니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정경순 씨가 연예계에서 얼마나 큰 일을 또 하실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짜. 향기를 많이 나타내시는 그런 명품 연기자에게 계속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큰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는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연기자. 그리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연기자가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